안녕하십니까. 7시 뉴스입니다.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모녀가 숨진 지 20일 만에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.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적은데도 사실상 사회와 고립된 생활을 해와서 사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박기원 기자입니다. 경남 창원 시내의 한 주택에서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던 52살 엄마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22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은 지난 5일. 파리가 들끓고 악취가 나 이웃 주민이 신고했습니다. 경찰이 출동해 집안을 살펴보다가 심하게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. 경찰은 검안 결과 모녀가 숨진 지 2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현관문이 잠겨 있었고 몸에 상처 흔적이 없었으며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아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또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집 안에는 20kg들이 쌀 15포대와 반찬도 보관돼 있어 영양실조로 인한 아사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. 침입 흔적이 없는 걸로 봐서 타살 가능성은 아주 낮고요. 두 모녀가 돌연사하신 게 아닌가 사인 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던 지난 2011년 엄마의 방임과 학대로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졌습니다. 그 후 지난 2018년 4월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.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었고 엄마도 2011년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딸은 2년 넘게 엄마와 같이 살았지만 딸을 본 주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. 집에서만 생활했기 때문입니다. 내만 봐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. 충농증이 있어서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. 엄마는 지난 2012년부터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돼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받았고 일용근로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. 소득이 발생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안 하셔도 되고 내보다 더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안 하셨어요. 조사 결과 친구나 친척도 없었고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도 없이 생활한 두 모녀는 숨진 뒤 한 달 가까이 누구도 찾지 않았습니다.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.